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라기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의 여정, 특별히 아브라함의 여정의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본문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으로 십일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로 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이 설교 제목을 듣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헌금 설교를 하시려나? 지금 코비드-19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교회 재정이 어려운가? 아니면 또 이 설교를 듣고 헌금을 더 열심히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혹시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물론 헌금은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십일조 이야기는 사실 십일조라고 하는 재물이나 헌금 자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전체를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또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는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디를 선택해서 갔습니까? 소돔 땅, 고모라 땅이 있는 쪽으로 그는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동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던 그 롯에게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빼앗아 갔더라, 노략하여 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이다 보고 요충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주변의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족장들이 그 지역을 탐
화살표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그곳에는 전쟁이 도사리고 있었고 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고 소알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다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목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서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홉 개 부족이 몇 대 몇으로 나누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4대 5. 네 부족, 네 나라가 동맹을 맺고 다섯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소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거기 들어가 살던 누구의 등이 터졌습니까? 그렇죠. 롯의 등이 터진 겁니다. 롯도 그동안 땀 흘려 애써 모아놓았던 모든 물체들을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완전히 빼앗기게 된, 거덜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한 소년이 이 비보를, 이 안타까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시 말해서 집안에서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홉 개 부족이 싸우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 318명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죠.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멕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어떻게 했더라? 찾아왔더라. 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던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그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의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마주 나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두 왕의 신하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살짝 저의 초등학교 때의 경험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수원에서 살았는데요. 수원 밑에 오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미군 그 공군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 초등학교 시절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청년부대, 백호부대, 백마부대 군인들이 그 오산 비행장에 도착해서 이제 수원 봉선운동장으로 집결하기 위해 행군하며 그 거리를 지나갈 때 우리들은 태극기와 미군기와 그 깃발들을 들고 막 손을 들고 그들을 향해서 환호와 박수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봉선운동장에서 모여 환영식을 합니다.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경기도 지사와 수원을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이 나와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환영사를 하던 멋들어지게 환영사를 하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장면일 듯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 왕이 마주 올라온 것입니다. 17,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샬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소돔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데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 둘이 그렇게 길에 나온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두 사람의 환영사, 이 두 사람의 두 왕의 환영사를 저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인들의 신앙의 의식구조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환영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9절 20절입니다. 멜기세덱의 환영사죠. 그는 이렇게 환영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19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 그가 사용한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 특별히 주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주인, 다시 말해서 영어로 ownership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lordship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다, 주제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상황을 가만히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지선다형으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318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무리를 데리고 9개 부족이 싸우고 있는 전쟁 속에 뛰어들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찾았고 재물까지도 싹 다 회복해서 지금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에 두 왕은 그 승리를 환영하기 위해 마중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1번 코가 석자나 빠져 죽상이었다. 2번 기운이 없어서 실신할 지경이었다. 3번 아브라함의 다리와 눈이 풀려 거의 쓰러져 있었다. 4번 의기양양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몇 번입니까? 물론 4번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해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멜기세덱이 멋지게 아브라함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의 행적을 축하하는 그런 환영사를 하는데 해야만 하는데 지금 멜기세덱이 튜브에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그런 환영사를 하면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그런 말을, 그런 환영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을 찬양해야 되는데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죠. 한마디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 정신 차려, 어깨 힘 빼, 바로 이런 분위기인 듯한 그런 환영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공적을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치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가 또한 들어있냐면,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아,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찾아 돌아온 그 모든 사람과 재물은 과연 누가 주신 복이냐?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요. 그것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이 본문에서 어떻게 했어요? 천지의 주지이신 하나님이요 라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환영사이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물질의 주관과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승리라는 회복이라는 복을 누가 주셨는가를 확고하게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무엇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하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를 누가 주셨다는 뜻일까요? 예. 너의 숫자가 많았거나 전략이 뛰어났거나 너의 작전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가 누구? 예, 하나님. 천지의 주재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 무엇을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찬송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반드시 그 어떤 단어와 동의어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찬송과 감사는 동의어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거기에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무엇할지로다? 감사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감사할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최초로 드렸습니까?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십일조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겸 또 십일조에 대한 정의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일조는요, 감사입니까? 율법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드리는 십일조는 감사여야 됩니까? 율법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십일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감사여요. 감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십일조 떼어 먹으면 하나님이 다음 달에 떼어 먹은 만큼 빵꾸를 내신다. 그런 설교나 아니면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틀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뭘로 알며, 하나님을 왜 이렇게 쫀쫀한 분으로 우리는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좀 띄어먹었다고 해서 바로 빵꾸를 내시는 그런 가벼운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넉넉하시고 넘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율법에 가두어서 쫀쫀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두어놓는지 모릅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십일조를 그만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설교도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드릴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십일조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985년 4월 10일에 군에 입대했었습니다. 그 당시 6주 동안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가족들을 처음으로 그 면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6주간의 시간이 힘들게 지나가고 가족들이 저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의 동생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형이 군대 가는 날부터 형이 군대에서 혼자 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함께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이 그날부터 차디찬 그 바닥에서 그냥 얇은 이불 하나 깔아놓고 그렇게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얼마 동안? 6주 동안이나. 저와 장소는 달랐지만 그렇게 서로 찬 바닥에서 잠을 주무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저는 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엄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엄마가 그렇게 하신다고 내 몸이 따뜻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빨리 제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엄마는 시키지도 않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고 제가 짜증을 낸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짓이요?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짓.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의 저의 어머니의 마음을 좀 이해하겠더라고요. 지금에서야, 아니 그때서야 어머니가 왜 그렇게 차디찬 바닥에서 저와 같은 처지가 되어 잠을 주무셨는지 제가 저의 딸들을 키워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그때의 저의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쓸데없는 짓. 그래 맞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지. 누구의 시선에서요? 신앙생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시선에서 우리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애써서 힘들어 번 돈에 10의 1조를 왜 교회 갖다 바치냐고. 왜 목사한테 갖다 주냐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여러분, 그것이 진정 쓸데없는 짓일까요? 비록 우리의 신앙이 내 진심과 내 진정과 내 각오를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쓸데없는 짓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1조 이야기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 전쟁을 했고 내가 나가 싸웠고 내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과 그의 은혜라는 결론 앞에 감사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쓸데없는 짓을 한 그 짓이 바로 이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1조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1조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1000부를 내가 수입을 얻었다면 몇 부를 바쳐요? 100부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11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10분의 1입니다. 그 이유는 산술적 개념에 근거한 것이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드려야 되나? 고민되시나요? 여러분 더 드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강조하는 히브리 말의 초점은 그 1이라고 하는 숫자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1이라는 히브리 말은 산수락적으로 10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앞에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11조 할 때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1은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거나 대표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것을 드렸을 때에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엇을 드렸다는 것입니까? 10의 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것이 11조의 정신이죠. 이것을 잡고 10분의 1을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9을 어때요?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기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9도 누구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것이죠. 우리가 첫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10분의 9까지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11조라는 고백 속에는 9도 누구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결단입니까? 맞습니다.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결단이 그 11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고 산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11조를 드릴 때 세금을 계산한 상태에서 세금을 제한 상태에서 드릴 것이냐 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릴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자꾸만 11조를 산수학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산수학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 11조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약의 히브리서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이 뭐라고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구약에 정통한 그런 신학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하는데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의의 왕은 누구실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증거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곧 그분이 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의의가 되어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먼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샬렘입니다. 샬롬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구약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그 이름으로 놓고 보았을 때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결국 누구에게 십일조를 드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십일조를 드린 것입니다. 또 그 십일조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의의로 나타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의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은 헌금을 많이 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십일조를 내면 복을 받고 안 내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십일조를 내면 복받고 안 내면 저주받는다, 이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라기서에 그 말이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말라기서에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말귀를 좀 잘 알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이 십일조를 내면 복받고 안 내면 저주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라기에서 말하고 싶은 말라기 기자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형식으로만 그냥 제사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에이 도둑놈들아, 십일조라도 똑바로 하고 똑바로 드려보고 너 그런 말을 해, 이런 의도입니다. 십일조의 강조함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십일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신앙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을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십일조를 그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일조라도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해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하는 제일 무시무시한 말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모든 거짓 예물에 내가 실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물질만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 말씀은 십일조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일조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일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외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명의 환영사가 더 남아있죠. 소돔왕의 환영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들매끈 한 가닥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들매끈은요, 운동화를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요점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내가 고생하고 내가 번 것이니까 내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은 여호와의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여 할까 하였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준 재물이 나를 부자를 만들었다 할까 싶어서 내가 실오라기 하나 가지지 않겠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멜기세덱의 그 고백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배웠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만약에 내가 준 재물을 내가 가져서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내가 준
그 재물을 통해서 내가 부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가 나는 싫다. 그건 듣지 않기를 원한다. 누가 준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돔왕의 원리, 즉 내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본 것이고 내가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소돔왕의 그 논리와 이 아브라함의 논리,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10의 1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우리가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물질의 경계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신앙의 발판이 또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